내일 엄마랑 어디 갔니? 가족여행 출입 제한한다더니 그래서 없는 거야? 아버지 가족이신 어머니 많이 늦으셨네요. 처리할 일들이 꽤 많네. 회장님 깨어나실 가망이 없으니. 깨어나실 거예요. 나왔어요. 좋겠네, 당신은. 당신 곁 지켜줄 자식들도 있고. 이날만 참고 기다리길 잘한 것 같아요, 나. 당신 이러고 누워있으니, 탄이 법정 대리인이 내가 됐네요. 그게 호적이죠. 아버지가 주신 주식엔 손댈 생각 마세요. 제 주식 법적 대리인 형으로 바꿀 겁니다. 그래, 그렇게 해. 너랑 네 엄마 알거지로 나왔는 정도로 분풀이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. 기브 앤 테이크 기억하지? 기왕 배우는 거 독하게 배우는 것도 좋지. 뺏고 뺏기고 밟고 밟히는 욕망의 세계 온 걸 환영한다, 아들. 보실 텐데 오셨네요? 회장님 얼굴 봤으니 가야지. 회장님께 전할 말은 타니한테 전했고. 지금 보니 니네 둘 되게 닮았다. 무슨 얘기를 들었든 신경 쓰지 마. 너 아직 그럴 나이 아니야. 오늘은 내가 있을 테니까 가서 좀 자고 내일 하교하고 짐 챙겨 다시 오고. 기왕 배우는 거 독하게 배우는 것도 좋지. 뺏고 뺏기고 밟고 밟히는 욕망의 세계 온 걸 환영한다, 아들. 감당
해외 주주들 일일이 만나서 위임장을 받아와야 하나 봐. 회사에 무슨 일 생긴 거야? 걱정 많이 했지. 잘 이겨내 볼게. 자진 출두하려고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구속되는 거예요? 임시 주총 오실 겁니까? 저랑 결혼 괜찮으세요? 헤어져요 우리. 그게 내 소원이야. 살벌했던 내 고딩 시절에 훈훈한 한 컷이 되어줘서 고맙다 찬상. 뭐예요? 꼭 어디 떠나는 사람처럼. 아버지 혜인만의 주주총회에 상정됐어. 엄마는 없으나 많으나 문제구나. 도와줘.